대구에서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이른바 진박 세몰이에 나서고 비박계 예비 후보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달과 삭등 멸종위기 중에 살고 있는 신천에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파크골프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구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전액 편성한 가운데 각 교육청마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재정 위기 상태까지 맞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인구도 산업도 허약하기만 한 지역 여건이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어제 못지않게 춥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에 한 차례 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다음 주 설 당일부터 연휴 끝날 때까지는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 초반부터 연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겠고 기온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야외 활동하기가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단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7도, 그 밖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의 기온을 가리키면서 어제만큼 춥겠는데요.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3도에서 7도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절기 입 추위는 내일과 모레 아침까지도 평년 기온 안팎에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단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시 한번 반짝 추위가 한 번 더 찾아올 전망이고요. 설 당일부터 연휴의 마지막 날인 수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누리 과정이 시행된 뒤 각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재정 위기 상태까지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예산 논란이 계속되어 누리 과정은 2012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해 대구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그러니까 빚 발행액은 0원이었지만 두 번째인 2013년에는 처음으로 348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세 번째 해부터는 더욱 늘어나 2014년 1349억 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모두 떠안은 지난해는 지방채 발행이 395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2507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누적 지방채가 8156억 원에 이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20.27%로 정해져 있는데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만큼 지방채 발행으로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한 대구시 교육청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 모두 교육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가 채무 보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비율이 교육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자체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없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갚게 하겠지만 어차피 시도 교육청에 줘야 할 교부금으로 갚기 때문에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교육 재정은 열악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도 원래 내려오는 교부금이 100이라면은 네. 그 중에 20인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을 줘요, 20원은. 지방채 발행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분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 그만큼 나머지 쓸 수 있는 걸 못 쓴다는 거죠.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육부의 교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지방채 발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그만큼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에서 소위 진박을 자처하는 새누리당 총선 예비 후보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잇따라 열면서 새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잇따라 참석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비박계 예비 후보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갑 지역에 소위 진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대구 중남과 서구에서도 진박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동구갑과 달성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등
소위 진박 후보들이 새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박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개소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진박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친박 대 비박 구도로 선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한 박근혜 구독 사람이다 하는 걸 뭐 과시하는 그게 될 거고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낡은 사람 챙기려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이게. 당연히 비박계 현역 의원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평의원 신분인 최경환 의원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에 대한 배신을 넘어 합법적인지를 따져볼 문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개소식에 참석한 대구 현직 의원을 겨냥해 한심한 노릇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국회를 뽑느냐, 네, 시민들의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진박 세력에서는 이런 민심을 제대로 잃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박 후보들이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비 후보가 지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지지자 명단에 포함시켰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진박에 맞선 다른 예비 후보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경북 북부권에 새로운 발전 전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인구도 산업도 허약하기만 한 지역 여건이 큰 걸림돌입니다. 도청 이전을 준비하는 경북 북부 지역의 과제를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목포 인근으로 이전한 지 10년. 전남에서 가장 낙후됐던 전남 서부는 전례 없는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을 비롯해 하락세던 경제 분야는 상승세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고 도시 기반 시설은 전남의 나머지 시군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성장의 배경에는 대불산단으로 대표되는 지역 조선산업의 확대와 무안공항 등 SOC 개발 효과가 남학신도시와 시너지를 낸 점이 주요했습니다. 남학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인접하는 여러 이제 시군에서 그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그 저 효과들이 수치상으로는 뭐 분명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경북 북부권도 새로운 개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권역 성장을 이끌 중심 도시와 주력 산업의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청의 북상을 계기로 충청, 세종, 경북을 잇는 새 국토 개발축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할 산업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충청권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도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록 작더라도 구체적이고 알맹이 있는 사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아파트 건설과 공무원 이주가 주도하는 초기 개발 흐름은 금방 한계를 드러냅니다. 안동의 백신, 영주의 베어링 부품처럼 경제 연관 효과가 큰 기업의 이전이 동반되어야 도청 이전의 성과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젖줄이죠. 신천 상류에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파크골프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어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예정지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비롯해서 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 보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신천 상류 장암교 부근. 이곳은 지난해 대구시의 의뢰를 받은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의 수달 서식실태조사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주요 서식지로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삭과, 고라니, 너구리 등 다른 야생동물들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구 250만 대도시의 도시마천에서는 보기 드문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야생동물이 신천에 와서 이제 물을 먹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의 생태계 중 가장 중요한 곳으로 꼽히는 이곳에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파크골프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000제곱미터터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지만 하천 눈치를 이용하면 2억 원의 적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파크 골프장 예정지는 앞산과 신천을 연결하는 야생동물의 통로로 생태계 단절이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살고 진짜 물을 먹는 좋은 통로인데 이죠. 이곳에 꼭 파크 볼장을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 편의 위주로 이죠. 잔디를 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료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신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외부 토양을 유입해야 되고 외부 질소와 인에 포함된 물질들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질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최상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신천 파크 골프장 건립이 실제 추진되고 있고 환경 파괴 논란이 거세길고 있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채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최근 중국 학교의 수학여행지로 주목받는 등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 학생 천여 명이 다녀갔는데요. 테마파크는 이번 설 연휴에도 개방할 계획이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아이들과 한 번쯤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중국 초등학생 60여 명이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340여 명의 엄청난 사상자를 냈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교훈 삼아 만들어진 체험관에서 숙연해집니다. 그 당시 실제 불탄 전동차를 눈여겨보고 지하철 안전수칙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상시 지하철 전동차 문 여는 법을 배우고 불과 연기가 가득한 상황을 가정해 전동차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훈련도 해봅니다. 잇따라 강진이 일어난 중국. 학생들은 진도 7.0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체험합니다. 因为就听你们说要在地铁里面体验一下 2003年的 当时那个火灾，我心里本来就很害怕，然后再从那个体验到当时的那个场景的时候，心里就更害怕，就是害怕旁边什么跌跟头啊、摔跤什么的。 지난해 천여 명의 중국 학생이 수학여행으로 이곳을 찾은 데 이어 올해에도 벌써 한 달여 동안 800여 명이 찾는 등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중국인들에게는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춤형 번역과 생동감 있는 체험 교육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해마다 이제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선 대구시 관광과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또 관광협회 이런 데도 저희들 홍보를 해서 안전 테마파크는 이번 설 연휴에도 설 당일만 쉴 뿐 연휴 내내 문을 열고 체험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중소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서 중구 양령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에 남구 봉덕신시장 등 8개 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추진하는 한편 서문시장에는 5월부터 야시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 골목상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동부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전자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곤충이 우리 식탁에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업체만 사용하던 고소해 등 식품 곤충을 앞으로는 누구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곤충 식품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예천의 한 곤충 사육장에서 갈색 빛을 띤 애벌레가 자라고 있습니다. 식용 곤충인 갈색 거저리 애벌레로 일명 고소해로 불립니다. 단백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영양 가치가 높습니다. 메뚜기도 이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업체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식약처가 최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 곤충은 5종으로 늘어났고 곤충 식품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 21g이 들어있는데 반해 고소해에는 50g이 함유돼 있습니다. 육류 대체제로 적합해 병원식으로 실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1,050명이만 하더라도 지금의 두 배의 심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량 부족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식용곤충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건은 역시 곤충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잡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미군기지 반환 이후 첫 민간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개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조성 공사가 지연되면서 3월 신학기 개강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동양대가 과거 동두천 미군기지에 마련한 동두천 캠퍼스엔 아직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동과 강의동 공사는 거의 끝났지만 조경과 도로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이면 모두 완공되지만 완공 후에는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인가 신청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3월 하순은 돼야 위치 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 이제 공기를 맞출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개교 시기를 조금 늦출까 합니다. 문제는 동두천 캠퍼스로 모집한 400명의 신입생입니다. 개강을 4월로 늦추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여름방학 한 달이 날아갑니다. 가을 학기로 연기하면 한 학기를 영주에서 보내야 합니다. 다시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뭐 한 학기 정도 뭐 미뤄져서 이제 거기서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마 그런 일은 저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동양대는 동두천 캠퍼스 공사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라고 해명하지만 모집 요강을 보면 이미 이 같은 사태는 예상한 듯합니다. 원서 접수에 동의까지 요구한 처사는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비춰집니다. 동두천 캠퍼스 개교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빚어진 신뢰 추락은 개교를 1년 늦춘 것보다 더 큰 이미지 타격을 불러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13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일부와 운행 대수를 조절합니다. 323-1번 버스가 반곡의 내거리에서 신남역 구간으로 새롭게 운행하고 701번과 701-1번은 태전 일동에서 관천중학교, 구구동과 팔거역을 새로 오갑니다. 414번 배지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524번 버스가 범울동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8개 노선이 일부 변경되거나 연장됐습니다. 수송 분담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527번 버스 등 10개 노선에서 버스가 증차됐고 701번 등 16개 노선 버스가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노선 개편 뒤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조정안을 내놨다며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35조 6,800억 원가량으로 전달보다 0.01%가 늘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초 국제유가 급락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등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후반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회복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경북 투자자의 거래량은 전달보다 21% 정도 줄었고 거래 대금은 전달보다 9.3% 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설 연휴 기간인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응급의료기관과 병원, 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경북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4곳은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병원과 의원 1,200여 곳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또 휴일 지킴이 약국 2,000여 곳을 연휴 기간 동안 열도록 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학교와 약국, 마을 통반장 등 질병정보 모니터 2,000여 곳과 경북지역 병의원 가운데 165곳을 감염병 표본 감시의료기관으로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항교에서 복현 오거리, 경북대 북문 구간 등 상습 지정체 구간의 신호를 조정하고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 소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9개 반 240여 명으로 교통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백화점과 공항, 터미널 등 교통 혼잡 지역 105곳에는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 활동과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68명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특히 올해는 경력 경쟁 시험으로 법무, 건축, 화학 분야와 영어, 중국어 등 11개 분야에서 57명, 공개 경쟁 시험으로 일반 소방 11명을 뽑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필기와 체력, 신체 면접 시험을 거쳐서 오는 7월 4일에 합격자가 최종 발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초반부터 연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겠고 기온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야외 활동하기가 한결 더 편안해지겠습니다. 단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4.7도, 그 밖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을 가리키면서 어제만큼 춥겠는데요.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절기 입춘인 내일과 모레 아침까지도 평년 기온 안팎에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13도, 문경 영하 9도고요. 낮 기온 4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6도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 4도 안팎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시 한번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고요. 설 연휴 기간 내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